Just left her eyes, buzz like crazy. Everybody's trying to steal my lady. Spiders in the mirror and films can't be right. Back to the scene of a Friday night. To a place collision still frozen tight.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제가 한 3-4년 정도 전에 여름 아우터로 되게 잘 입고 다니는 긴팔 셔츠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여행 전날에 그 셔츠가 사라진 거예요. 나는 여행 가서 어떻게 입을지 그 셔츠랑도 같이 맞춰서 착장을 완료시켜놨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 인터넷으로 다시 시키자니 그 배송 오는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하다가 다이소에 남자 셔츠 파는 게 있었는데 그거라도 사서 가야겠다 해가지고 그걸 샀는데 어라? 웬걸? 너무 괜찮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는 다이소 5,000원 셔츠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다른 셔츠랑 비교, 그리고 긴팔이랑 반팔 버전 있거든요. 그래서 반팔 버전 리뷰, 마지막으로 다이소 셔츠를 활용한 코디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산 셔츠가 이건가? 바로 이 셔츠인데요. 아, 셔츠를 정말 어디 가서 5,000원 주고 구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제가 평소에도 셔츠를 되게 좋아해서 셔츠를 많이 사는데 뭐 물론 비싼 브랜드 셔츠랑 비교해보면 이 다이소 셔츠가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보세 쇼핑몰에서 사는 뭐 만원짜리 2만원짜리 셔츠랑 비교하면 이게 훨씬 괜찮더라고요. 그 여러분들이 사실 잘 모르셨겠지만 제가 이 다이소 5,000원짜리 셔츠로 코디한 영상도 되게 많아요. All the wishes in the world and I wish for you. I feel like I'm 모르셨죠? 제가 입은 셔츠가 이 5,000원짜리였다는 걸. 자, 그러면 먼저 1-2만원대 보세 셔츠랑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셔츠는 제가 몇 년 전에 이 숄더 디테일이 예뻐 보여서 구입을 했는데 질이 너무 후져갖고 손이 정말 안 가는 거예요. 제 컨텐츠 중에서 그 구리노 타올 3탄에 나올 법한 그런 셔츠인데 이 셔츠를 이 컨텐츠에다가 보여드리다니 좀 아쉽네요. 셔츠에 이 카라가 크면 상대적으로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도 주고 또 요즘에 큰 카라가 약간 트렌드인데 이 셔츠를 보시면 이렇게 카라가 작아서 제 얼굴이 더 커 보여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스팀다리미를 엄청 핀 거거든요. 근데 잘 구겨지는 너무 얇은 면재질이라서 정말 이거 입으면 더 없어 보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세 셔츠를 보여드리면 이거는 방금 것보다 조금 더 두께감이 있고 또 이 카라도 조금 더 널찍해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이소 셔츠를 보여드리면 이건 완전 그런 면재질이 아니라서 좀 캐주얼한 느낌은 아니고 약간 드레시한 셔츠라고 해야 되나? 그 남성분들 정장 입을 때 입는 그런 셔츠 같은 느낌? 카라를 보시면 되게 큼직하고 카라 안에 심지가 들어있어서 뻣뻣해가지고 더 깔끔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매 부분도 보시면 보세 셔츠는 단추가 하나 그리고 다이소는 이렇게 두 개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소매 트임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냥 보통 보세 셔츠는 이렇게 캐주얼한 느낌으로 한 번 박음질이 돼 있고 다이소는 이렇게 한 번 더 깔끔하게 박음질 처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바느질 같은 부분은 뭐 다 비스코물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정말 구린 옷들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산 건데 이런 부분도 좀 마감 처리가 그렇고 이런 식으로 너무 후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이소 셔츠 같은 걸 보시면 이렇게 뭐 실밥 같은 거는 이렇게 나와 있고 단추 이런 부분에 보시면 나름 좀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통 셔츠들을 보시면 어깨 라인이나 뭐 소매나 이런 부분들이 다이소 셔츠 말고는 다 이렇거든요. 안쪽으로 박음질을 처리하고 이런 데도 이렇게 한번 깔끔하게 처리를 해줬는데 다이소 셔츠는 이렇게 어깨도 두 번 소매 부분이나 이런 데도 다 이렇게 두 번씩 처리를 해줬어요. 아, 그리고 이 다이소 셔츠는 남성용이라서 원래 보통 여자 셔츠는 단추를 오른쪽으로 채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다이소 셔츠는 이렇게 왼쪽으로 채우게 돼 있어요. 이게 여성용, 이게 남성용이에요. 자, 그러면 다이소 반팔 셔츠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 옛날에 긴팔 셔츠로만 리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반팔 셔츠도 이렇게 구입을 한번 해서 왔습니다. 저는 이제 100사이즈를 사서 왔고 가격은 5,000원입니다. 흰색, 하늘색, 줄무늬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고 폴리에스터 80에 면 20% 그리고 95, 100, 105 사이즈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가 있어요. 뒤에 보시면 사이즈나 세탁 방법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뜯어 볼게요. 이렇게 깔끔하게 접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포장이 잘 돼 있어요. 옆에 이렇게 잡아주는 것도 있고 뒤에도 이렇게 잡아주는 게 있고 여기 안에도 잡아주는 게 있고 이렇게 습자재랑 종이가 들어있습니다. 카라 부분에도 보시면 플라스틱으로 또 고정이 되어 있는데 또 여기에도 플라스틱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오, 파란색도 괜찮은데? 반팔 셔츠도 정말 그 정장 안에 입는 그런 셔츠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긴팔 셔츠에서 팔뚝만 자른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카라도 되게 크게 나왔고 카라 안에도 이렇게 심지가 들어있어서 빳빳한 카라예요.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핀턱이 한번 잡혀있고 긴팔 셔츠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느질이 두 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주머니도 있어요. 긴팔 셔츠도 이렇게 주머니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서 다이소한테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단추 컬러가 제가 갖고 있는 파란 색깔 다른 셔츠들을 보시면 단추 컬러가 흰색이고 얘도 단추 컬러가 이렇게 흰색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하늘색이에요. 원단 컬러를 맞춰줬어요. 이렇게 이런 거 되게 센스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두께감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얇은 두께감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아우터로 걸치기도 괜찮을 것 같고 봄이랑 가을에 입어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솔직히 사계절 내내 입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겨울에는 안에 뭐 내복 같은 거 입고 있고 이게 얇은 두께감이라서 좀 비치는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안에다가 뭐 이렇게 입고 입으셔야 될 것 같은데 반팔 셔츠인데 요거 이렇게 손을 대보면 손이 싹 보이는 네, 요 정도 얇은 두께감이에요. 이 하늘색 옷 위에다가 입어보면 하늘색이 비치죠? 네, 요 정도의 얇은 두께감입니다. 반팔 셔츠도 하얀색이랑 하늘색깔 두 개를 구입을 했어요. 100 사이즈를 구입을 했고 제 키가 158 정도거든요. 제가 입으면 이렇게 오버핏. 남성분들 입으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셔츠가 이렇게 어깨 라인을 좀 잡아줘요. 빳빳한 그런 느낌이라서 어깨 라인을 잡아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걸 입으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소매를 살짝 좀 접어서 이런 식으로 입고 다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긴팔 셔츠는 전에도 많이 입고 코디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또 날씨가 더워지니까 반팔 셔츠로만 한번 코디를 해볼게요. Things aren't going my way, 'cause that would be boring. Spend my last cent on cheese and champagne. What a wonderful morning. Never mind, she declined to the first date. It was only on my birthday. Us.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이소 5,000원짜리 긴팔 반팔 셔츠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가성비 갑 셔츠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제가 지금 사랑니가 자르고 있어갖고 너무 아파가지고 온 신경이 지금 다 이 잇몸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잘 찍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혹시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이빨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이 사랑니가 보통 17살에서 25살까지 자란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왜 나이가 먹었는데 계속 자란지 모르겠어요. 이 잇몸 혼자서 회춘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청춘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파 죽겠네 진짜. 자 그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